자, 슈퍼 액션 이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 아이베스트 정수재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장 출발할 때와 현재 오후장 접어들어서의 흐름이 아주 달라져 있죠. 오늘은 뭐 어느 정도 반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어떤 평가하시는지 지지선, 저항선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악재와 호재가 공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악재라고 하면 역시 유로존에 대한 부담이고요.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 그것을 인해서 시장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호재라고 하면 미국의 지표가 꾸준하게 호전되고 개선되고 있다는 그런 점이죠. 시장은 1900선을 넘어가서 1910선까지 올라가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1900선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저항선과 지지선 말씀드려야 되겠죠. 저항선은 1899포인트가 1차 저항이고요. 2차 저항선은 1920포인트입니다. 지지선은 1868포인트고요. 지지선이 1855포인트입니다. 현재 1868포인트 부근을 저점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은 1차 지지에서 반등을 시도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식 비중은 전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65% 정도를 1855포인트가 지지가 된다면 유지를 하고 이 가격대를 이용을 해서 나머지 현금 가지고 단기 매매를 병행을 하시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신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종목을 좀 살펴봐야 할 텐데 어제 관심주부터 확인할게요. 어제 저희가 멜파스 얘기해드렸죠. 말씀드렸을 때 매수가가 28,350원이었습니다. 목표가 손절가는 아래 위로 3%로 설정을 하고요. 아, 그런데 장중 최고가 기준 29,150원, 그러니까 2.82%의 수익으로 1차 목표가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에서 고점이 형성이 됐습니다. 목표가 도달하는 거 좀 더 기다려도 됩니까? 아, 네. 요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표가보다 어떤 종목은 훨씬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종목은 약간 못 미치기도 하는데요. 이제 약간 못 미치는 종목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작아지고 약해졌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전략은 유지해도 괜찮지만 현재 IT주가 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장중 보시면서 수익권에서 매도를 하시고 일단 관심주에서는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 스마트폰 터치칩에 있어서 국내 유일한 제조업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오늘장의 관심 종목도 확인해야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영흥철강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국내 와이어로드 시장 점유율 2위인 그런 업체입니다. 이 포스코로부터 와이어로드를 조달하여서 와이어로프 등을 선제 2차 제품이죠. 와이어로프, 와이어, 그리고 PC 강연선 등을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건설이나 조선, 이런 자동차와 같은 다양한 전방위 산업에 있어서 핵심 기초 소재인 이런 내용들을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철강주의 업체인데요. 이런 종목 중에서 영흥철강을 제가 보는 이유는 얼마 전에 액면 분할을 하였습니다. 이 액면 분할로 인해서 어떤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삼목광업이라는 그 회사를 인수해서 향후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가져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1년도 매출은 1,177억 원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꾸준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향후에는 이런 점들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증가할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영업이익 증가율이 87% 정도 되고 있다는 점이 또한 흥미로운 점입니다. 현재 상승이 지속 중에 있고요. 진폭이 크진 않지만은 전체적으로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1,250원에서 1,400원 정도의 상승 박스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가격이 1,320원 정도 되고 있는데요. 1,31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해서 플러스 3% 이상을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2차는 이 박스권이 돌파하고 나서 한 1,430원 정도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270원 드리겠습니다. 영흥철강 딱 말씀하셨을 때 현재가가 매수가로 제시하신 1,310원 이하 1,305원이었습니다. 1,305원 이 가격을 매수가로 설정하도록 하고요. 여기에 1차 목표가는 3% 기준 설정합니다. 2차 목표가는 앞서 얘기를 하셨듯이 1,430원 확인하시고요. 손절가는 1,270원입니다. 저희 얘기하는 동안 영흥철강 조금 더 오름폭을 키워서 현재 1,320원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장 5% 이상의 강세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추천 종목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영흥철강이었고요. 내일 또 다시 흐름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 시간 아이베스트의 정수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